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향후 미래가치가 충분한 물건 소개해드리려고 물건지 앞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교통 좋은 월배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향후 미래가치가 충분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오늘 매물에서 가까운 곳, 그러니까 왼쪽 이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하원과 옥포 가는 방향인데요. 그곳에 대구 2차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개발 규모는 약 100만 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조성 사업비는 2조 2천억이라는 어마무시한 계획이죠. 그곳에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토지 보상금을 받아 또 다른 곳에 투자하기 마련인데요. 인근에 투자를 하신다면 아마 그곳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이곳 상인동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곳 상인동은 백화점과 영화관, 무엇보다 학군이 잘 형성되어 대구 사람들에게도 살기 좋기로 소문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병원 밀집 지역으로 의료기반도 잘 갖추어진 곳이라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선호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2차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말은 곧 그곳에 직장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이고 그분들이 유입될 동네는 이곳이 불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인구가 더 늘어날 곳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부동산 상승이 예고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미래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빠르게 임장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의 또 다른 장점은 미래가치가 충분한 데 비해 매매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오늘 매물의 팩트입니다. 최초 가격에서 3억 9천 다운하여 원가 이하 급매로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최근 오늘 건물에 매도인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건물 매매를 진행하였는데요. 매도인분 원가 이하로 매도하면서 또 한 번 더 가격을 절충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고 판단하셔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 판단하여 오늘 매물 영상 촬영을 하러 나왔고요. 앞으로 이 건물 분명히 좋은 가격으로 대팔 수 있는 물건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월배로에서 왼쪽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우측으로 하얀색 건물 하나 보이실 겁니다. 우측으로 여섯 번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들어가는 접근성 또한 아주 좋고요. 시야성도 다른 건물들에 비해 많이 좋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 바로 앞에 고가도로 보일 거예요. 고가도로가 상인역이면서 상인백화점이 위치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월배로 대려변에서 이 골목길을 따라 우측으로 여섯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면 100m로 도로에서 1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접근성 좋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인역에서 또 오는 건물까지는 320m 거리로 도보 3분 내지 4분 초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물 빠르게 매매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이 진입로는 10m 골목길 중에서도 메인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도 정말 잘 묶고 있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1층에는 골프 피팅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앞은 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그래서 1층 골프 피팅샵은 장사가 더욱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2층에는 또 오미카세 스시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 4층은 주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 앞에 가서 또다시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건물 많지 않은 가구수로 인해서 또 운영하기에도 굉장히 손이 쉽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중에서도 10m 메인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에도 상권이 활발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말씀드린 도중에 오늘 건물 앞으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건물 보시면 정말 이쁘게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우측에는 골프, 스크린 골프 연습장인데요. 오늘 건물 1층에 보시면 골프 피팅샵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는 정말 두말할 것 없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 보시면 건물 전면에는 롱브릭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좌측, 우측 그리고 후면부에는 그래놀 공법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의 주인 세대는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복층 지붕 쪽에 보시면 또 징크 판넬로 누수에 전혀 걱정 없게끔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상가 한 가구, 3층에는 포룸 한 가구, 4층에는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층 임대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층 같은 경우에는 20.2평에 원금 2천에 180만원 골프 피팅샵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층 상가에는 오미카세 스시집이 들어있는데요. 25.03평에 보증금 3천에 120만원, 그리고 3층에 포룸이 들어있는데요. 포룸은 30.33평에 보증금 1억 3천에 30만원, 그리고 주인세대도 현재 임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실면적을 계산해 본다면 약 35평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증금 2천에 125만원, 이렇게 임대가 완료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차가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m 골목길, 넓은 골목길을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앞쪽에도 차를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는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왼쪽 좌측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은 왼쪽 편에도 또 뒷집 들어가는 이렇게 자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하얀색 그레늄 공법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보시는 것처럼 거실 창호가 이렇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일조량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건물 안으로 또 들어가서 복도 내부 한번 비춰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끝부분 왼쪽 편으로 현관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별도로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상가는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관문인데요. 현관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왼쪽 편으로 보면은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복도 편으로 보면 복도 쪽에는 또 타일 깨짐 현상 없이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롱브릭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TK 엘리베이터 7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리게 되면 4층의 주인세대 현관문이 바로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세대는 현재 임대 중이기 때문에 영상에 못 담아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주인세대도 제가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미리 와서 영상을 한번 촬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주인세대도 복층으로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창고 쪽에 보시면 복도 쪽에도 이렇게 테라보드로 신경을 쓰는 모습이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안쪽 인테리어는 더욱 신경을 쓰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층에는 주인세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3층입니다. 자, 3층에도 보시면은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지 않은 가구수로 정말 편리하게 운영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초 매매 금액 19억 9천에 내놓았으나 지금 3억 9천 다운해서 현재 16억에 나와 있습니다. 16억이면 정말 원가 이하 급여물이 확실하고요. 그 금액이면 향후 또 2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충분히 시차익을 볼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매물 상가 두 가구, 포룸 한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188제곱미터, 구단위로 56.87평, 건물 연면적 372.19제곱미터, 구단위로 112.58평, 사용승인 2022년 6월 7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16억, 융자 8억, 보증금 2억, 인수금액 6억, 월수입 455만원에 은행이자 387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6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지금 현재 고금리이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월수익은 극대화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가격의 폭등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강력 추천드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 10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